그 우리 인체의 게놈 지도가 나온 것이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럼 교수님이 연구를 처음 하시던 때는 어느 단계였나요? 네. 저는 제가 대학을 마치고 1990년도에 미국에 갔었고, 이제 그때가 소위 말하는 이제 분자 그 진단, 뭐 분자 네. 의학 하는 이런 몰레큘러 바이올로지가 되게 많이 정립이 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때는 1999년 2000도가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후박사 연구원으로 들어갔을 때가 1999년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사실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초안이 완성된 해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유전체 업계인 커네티컷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초창기 유전체 분석이 산업화되고 그것이 어떤 개인의 맞춤 의학에 쓰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연구와 어떤 산업화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유전체 혁명을 겪으시면서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을까요? 유전체 혁명을 겪게 되면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책에서도 쓴 바와 같이 네. 사람들이 좀더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될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말하는 그 개인 유전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우리가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참조 게놈이라 그래서 인류의 표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표준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간을 대표하는 하나의 유전자지만은 그 표준 유전자와 나와의 차이점을 알았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도 이 세상에 누가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물론 어떤 한 분야에 따라서 나보다 더 잘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람은 각각 다른 거고 그쵸. 자기의 그 다른 영역에서는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봐도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의 유전자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더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유전자와 나쁜 유전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고요. 하지만 나의 그 다른 점을 알았을 때 나를 좀더 개발시킬 수 있듯이 나의 유전자의 어떤 다른 점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좀더 건강하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한 미래를 살수 있고 내가 더 준비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유전자, 유전체를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저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하고 나오신 넥타이에도 이제 DNA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넥타이가 20개 넘게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DNA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유전자 검사를 많이들 의뢰를 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도 옛날이랑 지금이랑 또 많이 달라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의뢰를 하시는지, 그리고 혹시나 지금까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 분께서 계시는지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는 용도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들에 보면은 뭐 산전 진단이라 그러듯이 뭐 임신한 산모가 아이의 건강을 우려해서 하시는 유전자 검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또그암 유전체 분석해서 암 환자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맞춤 치료나 어떤 그 정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어떤 뭐 희귀 유전 질환이라든지 그런 질환에 관계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전통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질환에 대한 쪽보다는 좀 다양한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떤 그 특정하게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더 나는 지금 건강한데 앞으로 내가 어떤 질병에 많이 걸릴 확률이 있고 내가 어떤 쪽으로 좀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쪽으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진짜
그 유전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조상이 누군지, 나의 그 어떤 선조가 누군지 뭐 이런 걸 알고 싶어서 분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뭘까 해서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뭐 그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은 뭐 아주 재밌게 말하면은 여성분들이 나한테 맞는 어떤 특화된 화장품을 고르기 위해서 유전자를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심이 많죠. 예. 그리고 네.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와인을 좋아하는데요. 네. 유전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개인들의 와인에 대한 취향도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의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전자 의뢰를 하는 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게 어떤 질병이나 뭐 어떤 그런 쪽보다는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쪽으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그 유전자 분석을 보면은 제가 그 사실은 요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 미국의 그 광우병 사태가 처음 일어났었던 해가 2003년도입니다. 네. 근데 그때 미국 농무부에서 그 광우병 사태가 일어난 소가 그 소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알려달라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저희 회사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예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이 어떤 개체가 아까 그 조상 찾기를 하는 방향으로 그 이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어디서 온 건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친자 확인을 한다 그래서 부모를 확인하는 식으로 그 소가 어떤 목장에서 어떤 지역에서 온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역학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누구한테 감염이 돼서 뭐 누구한테 전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유전자 분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당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연말이었었는데 정부에서 의뢰를 해서 이 소의 원산지를 밝혀달라 그래서 그 원산지가 캐나다의 어떤 목장이라는 거를 2주 동안에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밝혀냄으로써 미국은 아시겠지만 농산물 수출이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축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을 때 이 소가 캐나다 산 소라는 걸 밝혀내가지고 하루아침에 미국에 수입 금지된 거를 다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유전자로 하면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암 유전체를 분석하는 저희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어떤 환자분이 자신의 유전자를 이런 암 연구에 써달라고 의뢰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유전자 그 보통 이제 연구 동의서란 걸 써주십니다. 연구 동의서란 걸 써주시는데 그거를 쓰시면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왜 그렇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암 말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는 암 말기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 유전자를 기증을 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연구를 해서 누군가 어떤 다른 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자기는 비록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어도 이게 너무나 자기가 감동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유전자 정보 기부 동의서를 쓰면서 엉엉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거는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의뢰였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체 분석은 질병의 유전인자가 있는지를 검사를 통해 밝혀내서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요. 그러면 특히 유전자를 통해서 검사를 할 경우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은 유전적인 요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전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차이인 것뿐이고요. 뭐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100%인 질환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뭐 희귀 유전자 질환들은 뭐 유전적 원인들이 100%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많이 걱정하는 질환들은
복합 질환이라고 해서 유전적인 요인과 비유전적인 요인들이 합쳐진 겁니다. 특히 뭐 암이라든지 뭐 치매, 뭐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유전적인 원인과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 나의 생활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어떤 가장 유전적인 그 영향이 큰 질환 중에 하나는 뭐 희귀 유전 질환을 제외하고서는 저는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은 어떻게 보면은 단일 질병으로서는 가장 많은 유전적 그 변이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선천적인 어떤 유전적 위험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후천적인 변이가 추적됨으로써 결국은 암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의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를 분석하게 되면 나의 암의 어떤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암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좀 더 조기에 발견해서 암의 치료에 성공을 높인다든지 또 암이 많이 발전을 했을 때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바른 치료, 뭐 특히 요즘은 뭐 표적 항암제 해갖고 보통 많은 항암제들이 유전자 변이에 기반한 어떤 약들이나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내가 심지어는 내 암이 얼마나 재발할 확률이 높은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암, 치매 뭐 이런 부분이 유전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암과 유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암에 잘 걸리게 되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건지 그런 유전자를 또 어떻게 찾아내고 발견을 하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암에 잘 걸리는 암을 잘 걸리게 하는 그런 유전적 변이가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암 유전자 그러면 뭔가 암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나 보다. 그러면 그 유전자는 아주 나쁜 유전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암 유전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암 유전자라는 것은 없고 모든 유전자들은 사실은 그 인간이 이렇게 뭐 진화를 해오고 오랜 기간 또 모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전자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전자가 망가지게 됐을 때 그것이 암을 발생시키는 어떤 원인이 된다거나 그 암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도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도 하루에도 수많은 유전자가 어떤 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어떤 그 상처를 입게 됨으로써 암 유전자를 가진 그런 세포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유전자들은 그런 암 유전자들을 어떤 면역 반응이나 이런 거로 해서 다 그 관리를 하고 제거를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유전적 변이가 있을 경우는 그런 기능이 망가짐으로써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 많은 경우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합쳐졌을 때 그게 암으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이 있을까요? 가장 유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희귀 질환일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보통 암에서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빛나 씨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반대란 말이 뭐냐면 유전적인 요인이 아주 높은 거는 사실 유전자 분석을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내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신은 100% 이런 질환이 있어 한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그거를 뭐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미리 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유전자 질환에서 사실은 뭐 암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특히 암 같은 거는 유전적인 요인과 비유전적인 요인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나의 생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유전적인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한테
어떤 유전자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생활 습관이나 나의 환경을 바꿈으로써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결국 뭐 안젤리나 졸리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유전적 원인을 알았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던 거고 네.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예측이라는 거는 그것을 예방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예측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 그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그 유방을 절제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근데 위암의 발병률이 높다고 해서 위를 절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유전자 분석과 해독의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치료 방법도 다양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듯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극단적인 그 치료 그 어떤 예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것도 뭐 의사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제를 하거나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확률을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안젤리나 졸리가 그런 결정을 하면서도 My Medical Choice에서 나의 의료적 결정이라는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런 방법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어떤 선제적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내가 그 암에 걸릴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하거나 피해갔을 경우에 그 암의 발생을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또는 피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요즘은 이런 그 생활 습관이나 어떤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내가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나한테 맞는 맞춤 치료가 네. 가장 유익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보통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은 똑같은 뭐 내가 위암이나 뭐 어떤 뭐 유방암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치료법과 어떤 다른 진단에 의한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화두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유전자 치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희귀 질병 혹은 유전병을 갖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신약이 개발되려면 정말 수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큰 재원이 들어가야 될 텐데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또 드는데요. 혹시 특별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유전병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유전자 분석의 단계를 넘어서 뭐 유전자 치료 뭐 또는 뭐 요즘 뭐 유전자 편집 기술 해서 네.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어떤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거는 보통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어떤 뭐 품종의 개량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고 사람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어떤 그 치료의 목적 또는 안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없애는 겁니다. 없앤다는 게 뭐냐면은 보통 아직도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인이나 그 태어난 다음에 그거를 유전자를 치료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배아 단계에서 만약에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질환에서는 부분적인 유전자 치료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그런 질환들이 일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유전자 질환에 의해서 실명이 되는 그런 그런 유전자 변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분적으로 눈 속에 일부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 그런 유전자 치료법을 통해서 네. 뭐 실명을 고친다든지 하는 시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요 그 일란성 쌍둥이처럼 유전자가 같은 사람은 혹시 또 병도 똑같이 걸리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희귀 유전지라는 그러니까 어떤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는 사실은 쌍둥이는 같이 태어났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질환들은 쌍둥이라 하더라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들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쌍둥이라 하더라도 태어날 때 같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지만은 환경적인 요인, 나의 생활 습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는 같은 집안에서 같이 살아가니까 그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나가고 결혼을 하고 뭐 몇몇 스타들이 있습니다. 뭐 몇십 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질환들이 유전적인 요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만큼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